여야는 또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둘러싸고 오늘도 격렬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위증 교사 의혹, 논문 표절 의혹까지 6가지 의혹이 있다며 권은희 후보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탈세 의혹은 검찰과 국세청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의 재산인 듯 재산 아닌 재산 같은 것과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했는지에 대해 한 점의 거짓 없이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채무를 고려하면 권 후보 남편 법인의 재산이 수십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한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새누리당 후보들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김포의 새누리당 후보, 또 호남의 두 새누리당 후보, 어마어마한 금액의 비상장 주식 액면가 신고 내역이 밝혀졌습니다. 광주 선관위가 지난 11일 권 후보의 공천이 위증의 대가라고 주장한 새누리당 트위터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오늘 중으로 당시 삭제 요청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새누리당 경기 수원병 김용남 후보가 재산 내역을 4억 원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